BMW, on my way to you. Good at what I do, I'm OMW. 이상수입니다. 와, 진짜 죄송합니다. 이게 자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오랜만에 진찰을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어디에 왔나? 김해, 유라에. 와, 진짜 유명한 선수가 있더라니까. 진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소개 한번. 안녕하십니까.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민입니다. 정수민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야구 코치로 있습니다. 유라 선수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. 이 선수가 엄청 유명하다. 바로 이제 외국에 나갔잖아요. 시카고 컵스 마이너 리그에 네. 있었습니다. 야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엘리트 선수가 온다.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. 요 며칠 전에 제가 골프를 한번 했잖아요. 제가 또 소질이 있더라고요. 치는 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. 또 이게 어떻게 제가 소질이 있겠습니까? 아, 워낙 운동 신경이 좋으셔가지고 금방 될 것 같은데. 그럼 오늘 피칭 한번 해주시고 네, 제가 네. 잘 따라해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수민 선수 나이가 어떻게 해요? 34입니다. 제가 말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아, 제가 원래 좀 진짜 훅 들어온 스타일이어서 좀 네. 편해야지 이제 그냥. 오늘 제가 동생한테 선물한 거 이게 맷지방부터 제가 네. 하는 거 이거 운동 전에 먹으면 좋습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모노라고 제가 하는 운동복인데 이것도 좋은데 요거 좀 탐나네요. 아, 예, 요거 좋습니다. 네. 한번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? 이제 방망이 그러면 치는 거부터 바로 시작할까요? 네네네. 자세 나오니까 바로 골프 나오는데. 아, 야, 이만수 선수 옛날에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? 골프도 야구도 보면 진짜 모든 원리가 이게 하체 전달.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프로 선수가 또 보기에는 또 모르는 거 있죠. 아, 제가 야구 진짜 좋아했거든요. 보는 건 안 좋아하는데 하는 걸 좋아했어요. 그래서 잘 몰라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. 보통 주먹은 이쪽으로 쓰시지만 손 바닥에 까질 수가 있기 때문에. 아, 어이씨. 근데 제 손에 맞는 게 좀 내려가면 되겠습니까? 예, 예. 맞나? 마음에 드시는 방망이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무 방망이 있고 철로 된 게 있고 뭐 있잖아요. 이렇게 스텐으로 있고. 네네. 차이가 있어요 이게? 알루미늄이랑 카본으로 된 게 좀 멀리 나가요. 아. 보통 중학생들,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고요. 아. 나무 방망이는 고등학교부터 이제 프로까지. 저 나무 이거 쓰면 부러진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괜찮아요. 이거 추천은 이걸로 해드리고 싶네요. 아. NC 다이노스에 권희동 선수가 쓰던 건데 오. 겨울에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. 나 일하고 있다 또. 네. 골프에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처음 배워보니까 뭐 네. 잡는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. 네네. 그럼 잡는 법부터 네. 조금 알려드리면 네. 네. 로고를 앞쪽으로 보고 여기 면으로 많이 쳐요. 이거는 빅 너클 그립이라서 좀 파워 타자. 컨택형 타자들이 많이 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잡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냥 편하신 대로 스윙 몇 개만 해볼게요. 아. 소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건 치고는 스윙이 되게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오른쪽 팔도 겨드랑이에서 조금만 뗄게요. 아, 네네. 아, 이게 부싱 아니에요? 네, 붙이면 임치를 든 상태에서 스윙을 내버리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스피드가 안 나와요. 오케이. 야, 이거 위험하겠다. 골프랑 야구랑 제일 다른 게 야구는 사람이 던져서 움직이는 공을 쳐야 돼요. 그렇죠, 공을 쳐야 돼요. 그래서 한참 앞에다 보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. 다른 공을 보고 정말 치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공을 어디서 봐야 되는데? 보통 140km가 넘어가면 저기 투수에서 던지면 0.5초밖에 안 돼요. 던질 때부터 휘둘러야 돼. 네, 그렇죠. 이거는 감 느낌, 감. 그렇죠.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. 뒤로 갈 때 같이 당겨주시면 돼요. 아, 그냥 나는... 고! 고! 야, 이런 느낌 좀 내보냈다, 제가. 고! 아, 쉽지 않네. 그래서 조금 더 앞에 보고 치셔야 돼요. 포인트가 여기서 칠 수 있게끔. 그렇죠, 그렇죠. 오케이. 고! 와, 운동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다, 지금. 와, 이 생각보다 체력소 엄청난데. 오케이. 와. 알지. 아니 타이밍도 있는데 공을 못 보면 못 치겠다니까. 이제 제가 좀 던져 드릴 건데 네. 쳐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진짜 운동되네. 근데 야구 선수들은 이걸 뭐 하루에 1000번씩 치고 하잖아요.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.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. 세 개만 던져 볼게요. 긴장되네. 그래서 고! 고! 일부러 안 돼.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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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! 가운데 가운데
가운데 봤는데 이거 오늘 안 오 괜찮으려나? 조금 단계를 낮춰서 앞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. 첫 점은 잘 맞히네. 신경이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시합 때 내가 나는 이거 안아골전인 줄 알고 미동을 갔는데 안아골전도 아니래.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공의 초점이 안 잡혀. 물 한 번 깎는 게 더 나은 것 같아. 어이. 고! 몸이 도망가지 안 돼요. 그쵸. 앞으로. 어이. 원래 보통 사람들 한쪽 눈 감으면 아예 공을 못 맞추는데. 아, 여기까지. 아, 지금 운동 다 했다. 아, 근데 격투기 선수들한테 좋겠다. 이게 등 운동이 없어. 아까는 내가 쳤을 때 몸이 불편한데 뭐 코어 풀렸었거든. 근데 여기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체중이 앞으로 신이 그때 그래. 이제 다 했네, 이제. 자. 아, 기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? 130이면 이제 중학교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중학교 에이스.